야, 이거 예전에 이렇게 좀 먹음직했는데 먹어보니까 물국수 이거, 옛날에 고창석 씨 거 생각나네요. 자기도 잘 안 먹는다는. 알타리 김치. 네. 아니 이거 김치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설명해주세요. 이거 지금 기대가 네. 커요. 이런 거. 일반 맛은 김치말이 국수랑 약간 비슷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김치말이 국수엔 배추김치를 많이 넣잖아요. 제가 총각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총각김치가 배추김치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맛이 있으니까 아니 김치를 담글 줄 알아요? 예전에 식객이라는 영화 찍었어요. 식객! 아~ 그때 주제가 김치였고 야 이거는 아니 근데 여자들도 김치 담기 힘든데 와우. 진짜 담으신다니까 제가 듣기로는 식객 때 촬영하고 남은 거 갖고 왔었다면서요? 네, 너무 아깝더라고요. 한 200포기 정도 내버려 두면은 버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고 저는 혼자 사니까 어머니 김치를 담으신 다음에 이 이웃분들 좀 나눠주시고 저도 좀 담가주세요 하는 의미로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저 잡으시더니 오늘 한번 담가보자는 거예요. 어, 같이 200포기를? 네, 영화 찍은 솜씨 좀 보자고 농담 삼아 하셨는데 저도 그냥 엄마랑 얘기한 지 좀 오래되고 해서 그냥 두 모자가 큰 그 대야 둘이 200포기를 담갔어요? 네, 엄청 오래 걸렸는데 맞아, 200포기 그동안 했는데. 어머니랑 지금까지 34년 살면서 어머니랑 대화한 것 중에 가장 많고 가장 진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김장하시면서 아 어머니들이 딸을 갖고 싶다는 이유를 좀 공감하고 아니 근데 이게 저 이 맛을 내려면 국수가 이게 사실 또 육수, 삶고 육수. 육수가 문제잖아요. 네, 육수는 예. 시판 되는 육수를 사면 됩니다. 근데 저거는 얼어 있네요. 근데 사실 맞아요. 그게 그 아까 1,850원 중에 900원을 절반이 그렇지. 아니 근데 문제는 저 얼음이에요. 저 샤베트 얼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얼린 다음에요. 네. 숟가락으로 긁으면 중간에 연사를 더 그리고 이 저 양념은요? 양념. 양념은 집에 있는 초고추장하고 예. 설탕하고 설탕. 깨 조금.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진구 씨가 직접 해 먹던 거예요? 거의 제가 먹으려고 한 거보다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 먹여야 될 때. 언제?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먹고. 이거 저 청국김치 같이 먹어 어떻게 먹어요? 예, 먹기 전에 뭐 고기 먹듯이 썰어서 예. 물을 썰어놓고 먹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이를 썰어 먹는 것도 예. 있고 국수를 먼저 드시고 반찬 삼아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시원하고 맛있을 것 예. 같아. 청국김치 좋아하세요? 하나밖에 없어. 맛있어요? 오! 맛있을 것 같아. 달라요? 자, 예. 너무 맛있는데? 한번 좀 더 예, 아, 많이 드세요.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진짜 맛있나 봐. 야, 맛있어. 국물이. 아, 야가 처음 나왔어요. 야가 처음 나왔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자세가 맛있어. 근데 제가 솔직히 먹어봐. 맛있다니까. 군침 돌아요. 와,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맛있네. 이게 초장을 넣으니까요. 그 비빔냉면에 육수 넣은 맛이에요. 그런 맛이에요. 원래 이 겨울밤에 얼음 동동 떠있는 냉면을 먹는 게 우리 어른들 간식이었거든요. 아, 이게 맛있네. 근데 추운 밤에 이렇게 찬 국수가 왠지 좀 땡기지 않나요? 땡겨. 맞아, 이거 태영 씨 때문에 목맸거든. 한 발 넘어가네. 한 발 넘어가. 일단 저 일단 국수의 이름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맛있... 해야 될까요? 진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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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진국수. 괜찮아요? 네. 아, 근데 맛있어. 한선아씨가 한 표였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볼까요? 예, 일단 시간이 뭐, 한 5분이면 되는 거죠? 예, 그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왜냐면 면을 삶아 놓으셔서 손을 씻었기 때문에 아, 지금 네. 씻으셨어요? 예, 원래는 손맛이거든요. 예, 대충 이렇게 자릅니다. 아, 무청을? 예, 무청을. 총각 김치만 봐도 맛있겠다. 그게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 설탕, 깨 이런 것들이 아니, 조물조물하는 솜씨가 좀 있으신데 예. 역시 우선으로 예. 예. 먼저 면을 적당량 우리를 해본 사람 비비질 않고 이게 이게 되겠는데 그거 식객 찍으면서 요리 좀 배웠어요? 그때 주제가 김치라서 김치밖에 못 배웠는데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은 뭐예요? 사실은 게장 같은 거 담고 반찬류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어려운 거 좋아 뭔가 홈쇼핑에서 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구 간장게장. 얼음 녹. 예, 노현지 씨가 이렇게. 얼음 좀 뽀샤까요? 예. 오, 이거 봐. 아, 요 맛인데. 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 이거 좀 이쁘네.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릇 정도라. 야, 이거 아까 이거 넣었었나? 우리 시간 때? 예, 아까 있었어요. 아, 못 먹었네. 아, 드셨어요.
제 옆에서 맛있다고 그거 어. 드셨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아, 이게 느낌. 웬만하면 아이쁘다 생강김치 진짜 간단하다. 아 물을 좀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오히려 더 잘라주시니까 좀 잘라드리겠습니다. 시식만 하셔야 돼. 배추 욕심은 안 돼요. 한끼 떼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맛있겠다. 자 잡숴 보세요. 야 우리 저 아 뭐 진구 씨 뭐 자신 있어는 표정. 박가선 씨는 아 비비는 것도 이건 예쁘게 비비네. 맛있게 먹네. 어때요? 요즘 막 뭐 스파게티나만 느끼한 거 많잖아요. 그런 맛을 모든 걸 박살내면서 아~ 정말 깔끔하게 맛있어요. 박미선 씨는요? 같이 먹어야 맛있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저는 김치말이 국수를 잘 해먹거든요. 정갓김치라니까 맛이 좀 오. 왜 보통 이게 고명으로 무 많이 넣잖아요. 예, 예. 이거는 필히 총각김치가 정말 맛있게 잘 익은 총각김치 있잖아요. 잘 익은 총각김치로 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그리고 양념을 좀 세게 하면 짤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고추장을 조금만 넣고. 아, 맞습니다. 예. 아 국물 바로 가네요. 어떻게 술 드셨어요? 지금 한채용 씨도 소가 예. 하셨나 봐요. 어떠세요, 한채용 씨? 아까 제게 안 뽑혀서 좀 기분 나빴는데 진짜 맛있네요. 예. 너무 맛있어서 저도 해먹을 것 같아요. 아 그죠?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샤워 딱 하고 나와서 시원한 맥주 한잔한 기분 입안이 깨끗하게 맞아요. 깔끔해지네. 자 진국수 4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과연 진국수 4명 이상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국물까지 드신 분들은 무조건 저한테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표! 여섯 표로 우리 해야수 야간 매점 메뉴로 선정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